이게 수능 보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의 여지도 없이 내가 꼭 해줘야 되는 얘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영상으로 가니까 지금 필기로 못 따라오면 영상에서 보고 꼭 캡처했다가 그거를 그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그 전날부터 시작이야. 네, 그 전날부터. 전날 밤의 마인드인데, 그 전날 밤의 마인드를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있잖아, 아침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버지 차에서 내려서 교문을 지나가 교실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또는 그차 안에서. 여기에 등교하는 동안에, 수험장에 가는 길. 그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나는 잘 잤다. 2. 오늘 컨디션이 최고다. 3. 나는 오늘 살았던 날중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거 세 가지를 생각해. 이게 내가 고3 때 이걸 못한 거예요. 고3 때못 잤잖아. 그리고 재수하고 내려갔을 때 나를 굉장히 수학 선생님이 꼭 되라고 응원하고 지지했던 수학 선생님이 부르더니, 고3, 고 1, 2, 3년 동안 계속 수학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선생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되게 나를 잘 아셨어. 근데 너는 이번에도 못잘 거야. 넌 분명히 못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뇌에 속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내려서 교문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멍 때리고 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아, 못 잤으니 어떡해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니네 나이에 하루쯤 못잔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도 실제로 24시간, 48시간, 우리 한 72시간까지 안잔적 있잖아? 문제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 근데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나못 잤어, 어떡해. 라고 불안해하는 순간부터 영혼이 막 잠식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 몸을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가는 거냐면,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뇌가 이 몸을 속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들어가라. 그럼 너는 가장 잘 자고 컨디션이 최고인 날처럼 문제 하나하나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리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하고 올라가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학교가 약간 언덕길이었는데, 교문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참이었어. 차에서 내려서 그 동안에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갔어. 그리고 정말 그날 최고의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당연히 낫겠지. 그리고 정말 잘 자고 못잔거 선배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나 조교들한테 물어봐. 야, 못 자서 시험을 망쳐서 하는 애들은 못 자서 시험을 망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시작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야 돼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잘 봐. 전혀 상관없어, 컨디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 전날 밤에 만약에 잠이 오지 않으면, 못 자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1도 할 필요가 없다. 이해돼요? 그냥 즐겨.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절긴다고. 선생님이 어랑 알을 헷갈려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나 요즘 에스프레소를 절기는 여자야? 이랬더니 유경이가, 쌤, 오늘 절겨야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 수정하느라 에스프레소를 먹었거든요. 새벽 3시에. 절기자. 원샷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수강생 중에 굉장히 괴짜가 있었는데, 걔가 잠이 안 오니까 걔는 예능을 봤어. 크크 웃으면서, 야, 근데 내 수능 전날 예능 보는 건 진짜 너무 멘탈 갑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쌤, 어차피 책을 펼치면 생각해봐,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이상 그게 날아갈 것도 아니고, 오늘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근데 책을 펼치면 내가 아는 게 눈에 띌 확률보다 여전히 모르는 게 눈에 띌, 책에는 얼마나 모르는 게 많냐. 그러니까 모르는 게 눈에 띌 확률이 훨씬 높고, 그러면 당연히 불안할 건데, 그게 그날, 그 전날 공부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때 뭘 봤다더라? 무한도전 뭐 이런 예능을 두 개를 딱 봤대요. 한 2시간을 실컷 웃은 거야. 아주 리프레시를 해놓은 거지. 그리고 딱 잤대. 잠을 잘 잤대, 걔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잠이 막 새벽 이제 한 12시 넘어가잖아. 어떡해, 자야 되는데 지금까지 잠이 안 와. 어떡하지? 막 연구실에 문자 오는 애들, 선생님 어떻게 잠이 안 와요? 야, 잠이 안 와도 괜찮아. 그냥 즐기다 자세요. 알겠습니까? 누워서 막 자야 돼 이러면 불안하면 잠이 더안 와.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어. 잠 한, 나는 4시, 시계가 4시가 되는 걸 보고 눈을 감았는데 5시 반에 눈딱 떴거든요. 그때가 재수했을 때인데, 올라가면서 이걸 계속 달달달 외면서 올라갔고 전혀 아무 이상 없었어.
너무 집중이 잘 되는 내 최고의 날이 바로 그날이야. 돌아가고 싶은 그날. 그래서 이 전날 밤, 불안해? 안 불안해? 전혀 상관없어. 불안 따위는 갖지 말라.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게 즐기세요. 예능을 보든 음악을 듣든 뭘 하든. 나는 개념 에센스를 읽으면 늘 명상하듯이 마음이 차분해져. 읽으면 되지 그러면. 개념 에센스에서 모르는 걸 발견하기는 어렵잖아. 쭉 읽으면서 복습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알겠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국어 시간이야. 국어가 매년 엄청 원흉이 돼. 그날의 모든 걸 좌지우지해. 그놈의 국어 때문에 난리를 쳐. 국어 시간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국어가 멀쩡히 나오는 해가 별로 없어. 완전 어렵거나 막 큰일 났다 이러거나 아니면 엄청 쉬워. 근데 완전 어려워서 절망을 해도 그 다음 시험에 영향을 주지만 너무 잘 봐서 흥분을 해도 그 다음 시험에 영향을 줘. 근데 이 국어는 진짜 무서운 게 우리 오수에서 건대 수의학과 간 친구가 이름이 연세야. 그럼 연세가 이름이면 연세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요 쌤 그러더라. 근데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해줬죠. 딸 이름을 민하라고 지은 사람. 민사고 민에 하버드 하를 붙여가지고 민하라고 지었어요. 민사고 들어가서 하버드 가라. 진짜 그건 너무 아니다 이랬던. 근데 그냥 이름이 연세인데 그 연세의 연세하고 한자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걔가 홍대를 걸어놓고 수의학과가 가고 싶어서 계속 했는데 이 걸어놓고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가 어려우면 1교시 끝나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가 국어를 원래 못했는데 국어를 또 망친 거야. 엄청 망친 거야.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대. 근데 얘 형이 삼수를 했는데 그 전 걸어놨던 대학에 그냥 갔어. 연세 형이. 그런데 이유가 국어를 망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국어가 그 형 인생 최고점이었던 거야. 그게 생각이 나더래. 아, 참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해서 시험을 봤어. 그날 밤에 우리 연세랑 용실에서 소주 먹었잖아. 난 안 먹었지만 연세가 양손에 소주를 가득 싣고 왔어. 우리 여기서 술 좀 먹고 갈게요. 먹어라. 그렇게 봤지. 소주를 그때 막 들이붓고 채점을 안 해. 야, 채점을 해야지. 어쨌든 그랬더니 채점을 안 한대. 근데 지원을 해야 되잖아. 한참 버티다가 마지막에 했는데요. 서울대 수의학과 성적 나온 거예요. 그걸 엄청 잘 봤던 거야. 그러니까 느낌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어. 둘 중 하나야. 엄청 어려우면 다들 너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기회일 수 있어. 다들 절망할 테니까 나는 멘탈 똑바로 잡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뭔가 망친 것 같은 느낌.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나는 뭔가 망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 느낌이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국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려워서 절망을 하든 이거 하든 흥분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는 실제로 걔가 서울대 수의학과 성적이 나왔으나 건대에 들어가서 건대 합격을 했어요. 왜 건대 가냐 했더니 쌤 오수까지 하면 부모 등골 빼먹고 공부한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으로서 감히 서울대 넣기가 너무 무섭대. 그래서 건대 갔는데 우리가 막 쫄보라고 그랬는데 결국 커트라인이 얘 성적보다 낮았어. 정식 컷이. 근데 어쨌든 걘 성공했잖아. 이걸 버틴 거야. 형이 온몸 희생하여 동생에게 타산지석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형 때문에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느낌은 일단 빨리 지워야 된다. 이거는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근데 진짜 조교들 중에도 정말 많아. 국어 망친 줄 알았는데 최고점. 알겠죠? 국어 조심하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보는 중간에 이 국어를 보든 수학을 보든 시험을 볼 때 시험 중간에 말이야 당연히 인간은 이 하루의 시험 그리고 그 하나의 100분 이 시간 안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 인생의 축소판하고 똑같아. 어떻게 평온한 인생이 있겠어. 정말 오늘 이거 해결했어. 내일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아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거 언제쯤 끝나나. 난 언제 좀 편하게 살아보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른들은 많은 걸 겪으며 살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오늘 어차피 이거 해결하고 지나갈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축소판이 바로 수험 생활이야. 수험 생활도 그렇지만 그 안에 하루. 그래서 여러분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 내가 늘 요 번호에선 잘 풀다가 갑자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큰일 났다. 이 감정이 든다고. 근데 그때 큰일 났다 라고 감정이 들 때 이때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잖아. 근데 그 미국에 그 정신병 의사 있는데 정신병원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 그 의사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때 딱 납득이 되는 게 교감신경이 흥분을 한다. 절망을 해도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잘 되는 거 아니야 해도 같이 움직여. 근데 그때를 비유를 하는 데 있잖아. 내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인 거래 그게. 그러면 앞에 지금 내 호랑이라 생각해. 내 호랑이야 문제 풀어. 그럼 풀리겠어. 호랑이가 앞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근데 그 호랑이를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 바로 호흡이라는 거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살면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바로 뭔가를 부딪혀서 해결을 하면 반드시 악수를 두게 돼.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 떨어져서. 잠깐 호흡을 해봐야 돼. 그거 하루 안 해도. 이거 되게 이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 어떤 순간에 딱,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호흡을 해라. 이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 호흡을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546이라고 그랬어. 5초 동안 코로 들이쉬고 배를 빵빵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이 한번 보여줄까? 빵빵하게? 자, 이렇게. 그리고 4초 동안 머금어. 들어와서 이런 얘기 좋아해. 들어와서 꼭 구경해. 4초 동안 이 산소를 뇌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야. 그리고 6초 동안 입으로 뱉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 5회야, 5회. 그러면 눈앞에 있는 호랑이가 없어진대. 이건 그냥 인체 과학이야. 알겠죠? 근데 그거를 5회까지 하는데, 5회 말 막 그들로 하는데 이걸 5회하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을 거 아니야. 중간에 하는 건데. 근데 중간에도 마지막에 5회 말 딱 거두려고 하는데 나 한 문제만 하면 돼. 그러면 호흡을 한 번만이라도 해. 그리고 딱 덤비면 풀릴 수도 있어. 알겠죠? 중간에 3회에서 5회 정도를 해라. 알겠지? 3회만 해도 호랑이가 없어진대. 근데 여러분들 기분상 뭐가 달라져?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몸에는 산소가 공급되고 뇌는 돌아가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지. 이걸 시험 중간에 만나면 그걸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5번. 쉬는 시간. 내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를 한다. 첫 번째, 반드시 화장실을 간다. 지금 안 가도 돼. 아니,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 가야 돼. 그리고 화장실을 가면서 바깥 공기를 한번 쐬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리고 반드시 손을 씻어. 청결이 중요해. 근데 손을 씻으면서 손을 이렇게 주무르는 건 굉장히 뇌에 도움이 많이 돼.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손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몸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손을 씻고 자리에 와서 앉는 그 시간이 약 10분.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반드시 기도를 해. 종교가 있든 없든 해. 나도 했어. 그리고 그때 내 재수할 때 내가 이거 이 얘기 하면서 생각이 문득 난 건데, 재수할 때 나랑 같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기를 이렇게 두명두명 세트로 짝을 재워가지고 매일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해서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우유나 소시지 이런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천하장사 소시지 알죠? 그런 거. 그 재정반에서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중에 나도 기도를 했거든요. 신시간 딱 앉아서, 그때도 종교가 없을 때지만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최고의 집중력으로, 내 인생 최고의 집중력으로 문제를 착착 풀어나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재수하는데 희생했던 가족들이 좀 웃을 수 있게. 그 최고의 집중력으로 잘 풀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걸 푸는 이 상상을 했어. 잘 푸는 상상을. 나는 막히지 않고 쭉쭉 다 풀었어. 그래도 틀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쭉쭉 풀었거든요. 그리고 웃으면서 뛰어나가는 시험장을. 그걸 상상해서. 근데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이때 쉬는 시간에 막 떠들어. 옆에 애한테 너 그거 어려웠어? 너 그거 뭐 나왔어? 너도 어려웠지? 나도 어려웠어. 옆에 친구가 어렵다 하면 어때? 막 위로가 되잖아. 어? 그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 위로 받아서 내 인생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순간에는 오직 혼자 그날 하루를 정말 장대하게 그 전쟁을 치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이 인생의 뒤에 10년, 20년을 맞바꿀지 모른단 말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수다를 떨어? 입을 열고 말을 한다는 건 모든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알겠죠? 근데 정말 친한 친구가 같은 반에 배치가 된다. 그래서 자꾸 말을 건다. 우리 있잖아, 우리 수능 끝나고 얘기하자. 야, 입 말하면 기빠진대,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다 말 안 하기로 했거든. 오늘만 참자. 진지하게 얘기해. 그럼 친구가 어떻게, 그래. 이럴 거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세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올 때 분명히 행복해질 거예요. 최고가 될 거예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지키도록. 됐죠? 하나 더 있다. 그건 뭐냐면 포도주스를 갖고 가세요. 꼭 갖고 와야 돼. 별표. 포도주스. 사탕이나 초콜릿을 많이 가져가는데 거기는 그 첨가제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게 몸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포도당의 이 포도가 바로 몸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걔가 포도주스, 포도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포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라. 쉬는 시간에 그냥 그 다음 시간 배가 안 고파도 쉬는 시간에 그 포도주스를 어떻게 먹냐면, 차가운 건 역시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유기농 포도주스를 사.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말고 돈 좀 써. 그래서 유기농 포도주스를 사서 상온에 둬도 되는 걸, 팩으로 된 걸 사. 가장 좋은 건 뭐야? 올가 거? 내가 쟤한테 올가 거 그때 가져가라 해갖고. 하여튼 그 유기농 포도주스를 사. 그리고 그걸 상온에 뒀다가 상온 온도 그대로 보온병에 넣어. 그래서 보온병 컵에, 많이 먹으면 안 돼.
그걸 소화시키느라 뇌가 안 돌아간단 말이지. 막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아니야. 포도주스를 반 컵 정도. 또는 내가 물을 먹는 거 대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 조금. 그걸 딱 먹으면 그만큼 돌아가게 돼서 초콜릿 사탕 가져가지 마시고. 알겠죠? 포도주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3, 4일 정도 내일부터 사갖고 한번 먹어보세요. 포도주스를 뭐 막 두세 개씩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똑같이 상온에 보온병에 담아서 공부하러 갈 때 가져가서 사이사이 먹어봐. 훨씬 집중이 잘 돼. 근데 나는 마지막 시간에 영어 시험 볼 때 영어 듣기 딱 끝나고 나서 독해 시작하는데 갑자기 잉 하고 이명이 시작되고 눈앞이 노래지더니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 이러면 사람이 쓰러지는구나 라 너무 집중을 했으니까 사실은 잠을 못 자고 체력적으로는 뭔가 딸렸겠지. 근데 그때는 또 너무 몸이 약했어. 그러니까 이게 잉 하면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막 가방을 뒤져서 포도주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관이 오죠. 뭐 하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이거를 좀 먹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게 감독관이 꺼내줬어요. 포도주스 한 모금 먹고 그리고 시험을 봤어. 그런데 먹었는데 바로 안 보이잖아. 그때도 그냥 아직도 기억이 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지금 딱 한 타임 이것만 버티게 해달라고. 이것만 버티게 해주세요. 이거 끝나면 쓰러져도 되니까 이것만 버티게.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보여. 들리고. 그래서 시험을 끝까지 본 거야. 그리고 시험 다 끝나고 애들 다 나갔는데 내가 그 의자에서 못 일어났어요. 모든 집중력을 내 다 한 거야. 아마 볼 때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쓴 것 같아. 그럼 못 일어났어. 다 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 나오는 교정을, 그 노을을, 그 바람을, 그 행복했던 마음을, 그때 흘렸던 내 눈물을 난 그럼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낸 이 시간, 여기서 매번 이렇게 열심히 했던 요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이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당일날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해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냥 정신줄 놔버리는 리더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프로젝트 안 줘. 이거인 거거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리더로서 자격을 딱 검증받으러 갔다. 그러면 마지막에 평소에 잘했는데 실전에 가서 잘해야지 그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잖아. 마지막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저렇게 해서 피곤한 거야 저거 되게. 자기관리를 막 촘촘히 하는 거거든. 그 편안한 마음까지 만들려고 호흡까지 하면서 되게 피곤하고 귀찮은 건데 저런 것마저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딱 방점을 찍고 나와. 그러면 난리 난다. 핸드폰에 막 연구실 보내서 이제 100점 받았어요. 최고점 받았어요. 그날 우리 핸드폰 막 터지잖아. 보고 우리가 앉아있거든. 유경아 연락 왔어?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아무 때나 오세요. 환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